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만두 맛이 나는 수밖에 없어. 난 퓨전이라 그래서 되게 특이할 줄 알았는데 익숙하던 맛. 익숙한 맛에. 네. 제가 이번에 만든 요리들이 집안에 있는 주 시청자들이, 여성분들이 네. 얼마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남자들도 얼마든지 친구들 초대해서 네.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요리들로. 굳이 이게 베이컨에 없으면 집에 있는 거 해가지고 뭐 돼지고기, 그냥 삼겹살, 삼겹살 넣고 그럼 속 만들면 응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야, 참 호황한다, 호황해. 호황, 호황. 아까 그거다. 아, 너무 좋아. 네. 형님, 이건 빨간 건 뭐예요? 그 색깔 나는 게 비트예요. 무 아, 비슷한. 진짜 요즘 레스토랑인데 마늘 쪽이 나온다. 건강식이겠지? 완전 건강식. 이거도? 아, 마늘 좋아. 아, 좋아. 원래 좋아하거든. 보통 마늘 쪽이 좀 매콤한 맛이 있어서 뭐 어떤 느끼한 걸 딱 잡아주고 그러니까, 예. 심심한 음식하고 아주 궁합이 맞아요. 처음부터 야 고기 야. 고기 뭐야? 아, 아까 형님 말했던 돌 대신 네.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달궈져 있는 거예요? 네, 달궈져 있어요. 뜨겁네. 조심하세요. 아. 스테이크를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아니 뭐 날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? 아, 여기서 네. 구우라고 해, 죽죠? 여기서 구울 수 있어요. 아~ 떼어져 있는 거야, 지금? 네.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아무것도 없어요. 네. 아, 소고기는 저기니까. 네. 살짝 안 익혀 먹으니까. 와. 와. 근데 이거 안 식어요, 저렇게.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열이 유지되는 거야, 이게. 그렇죠. 팬이, 팬이. 와, 소리 봐. 현중이 거. 버섯하고 야채가 이거 유이 거. 와. 맛있다. 맛있고. 이건 내 거. 이렇게 하면 집에서 연기도 안 나고. 야, 기가 막히다. 아이디어가 그죠? 아, 신기하다. 이 금방 이렇게 익는구나. 이거 봐봐. 이거 보여줘. 오. 보여줘. 오. 드레싱을. 잘라 드레싱을 하얀 거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파이스토스에 칼라칼라하는 거다. 여기다 얹어서. 오. 근데 그게 이걸 딱 해서. 와. 아. 여기 고기 발발로 그냥. 부드럽게 싹 넘어버려 그냥. 여기 후추가 들어가 있구나. 끝에 끝맛에. 예. 그게 딱 고기하고 마녀가 남네. 화이트 소스. 아, 이게 아까 우리 아까 그 레드 와인. 이건 레드 와인. 와인 양파. 와인 양파. 프랑스 음식 중에 이 두 개가 기본 소스예요. 예.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소스가 발전되는 거죠. 아. 예. 이 화이트 소스는 버터랑 밀가루를 1:1 비율로 섞어서 끓인 다음에 우유를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되고요. 양파 와인 소스는요, 양파를 잘게 채 썰어서 볶아요. 이게 색이 갈색이 날 때까지 계속 볶습니다. 그런 다음 레드와인을 붓고 잘 졸이기만 하면 됩니다. 쉽죠? 고깃집에 먹는 정말 환상궁합입니다. 저는 그러면 와인 소스, 레드와인 소스랑 섞어 먹어보세요. 전 레드로. 양파 레드. 그리고 화이트가 이거고, 양파는 근데 와인 냄새가 막 나요. 그렇죠. 집안에서도 그냥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 분위기 내면서. 그럼 저는 화이트. 화이트.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? 바로 구워서 먹으니까. 이게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? 말이 안 돼. 내가 잘 구워서 그래. 지훈아. 고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을 느끼시잖아. 느낌이 진짜. 집에서 훌륭하게 지금 네. 어디 외식하는 양식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족끼리 낼 수 있어요, 친구들. 맛있지. 깔끔한 맛이. 그리고
새송이 피클을 먹는 거야. 화이트 한번 찍어 먹어봐야지.